자, 오늘은 은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영수 연구위원 모시고 내년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은행들은 뭐 결국 이제 금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도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게 어렵다. 예. 그렇죠. 경기를 부양하자는 쪽에 세력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감독 당국이나 반대 쪽에 이제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 두 부분들의 이제 힘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인하될지 아니면 유지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를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최근의 상황은 경기 부양보다는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져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컨센서스로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라고 하면은 결국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집값 하락,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주식 및 채권 매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부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일 테고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진행되면 그게 금융 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위 얘기는 퍼펙트 스톰이 그렇죠. 예, 오게 되는 그런 것들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감독 당국의 노력들이 내년도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은행의 2020년 수익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금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잘 그 운영이 잘 안 되는 쪽이 바로 부동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그렇죠. 예. 예. 2004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어찌 보면은 내구재라고 하기보다는 투자재에 가까운 주식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이런 자산의 성격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 주식이죠.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주로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주식보다는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자산은 사실은 부동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큰 호재를 부동산이 찾는다라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입니다. 실제 2004년도에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는데 그때 대략 지수 기준으로 거의 64%, 한 70% 가까운 지금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금리 인하 이후 다양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던 이유는 그만큼 금리 인하에 의한 투기 수요의 자극,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굉장히 압도적이다, 시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차트를 다시 잠깐 보여드리면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보이다 다시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이건 역시 투기 수요의 증가에 따른 거고요. 투기 수요의 증가에 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 조정 지역 해제라든지 또는 광역 교통망 확대 같은 이런 재료가 나올 경우에 이게 전역에 어떤 그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요. 실제 그 결과 하락했던 지방의 아파트 가격 전부 지금 상승세를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교통망을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 다음에 이런 정책을 취했어야 되는데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이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 시장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투기판이 되는 그리고 투기판이 된다는 얘기는
그 뒷면에는 이제 은행에 또는 금융회사의 대출 부채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이 대출의 구성이 악성 부채 투기니까 당연히 단기 부채이고 이자만 내는 악성 부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가계부채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또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간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 몰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부채를 통해서 자산 효과를 되게 했는데 우리도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뿌리 박으면서 뭐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대략 뭐 지수 기준은 한8% 정도, 그다음에 지역 뭐 아파트 단지별로는 10에서 15% 이상이 지금 하락했단 말이에요. 9.13 대책 이후에 한 3, 4개월 사이에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집값이 하락한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을 거래량 급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시장 기능이 급격히 거의 마비 상태에 직면한다는 뜻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출을 아무래도 집값이 하락하면은 은행 입장에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때 개인들이 이걸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집값이 하락할 때 경매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가격이 유지된다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경매 시장에서의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정부가 한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 또는 가격 부양을 내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을 취하면 다시 거둬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이게 다시 더 심각한 가계부채를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좀 잡으려고 하면 올라가고 그렇죠. 올리려고 하면 또 내려가고. 그렇다 보니 사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가격을 건드린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체질을 개선시켜서 가격이 하락할 때에도 충분히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 다시 말하면 뭐 부동산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 중고차 시장보다도 못할 정도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약화된 시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하여튼 주식시장과 비교한다라면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 예. 간헐적 매매가 나타나게 되면 그럼 아무래도 투명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식적인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가격 조작도 조작이라기보다는 호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한게 아니라 뭐 비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 일들이 나온 생길 걸수 보면 있죠. 이제 아파트 분양회에서 관리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일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이 오를 때는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떨어질 때는 하락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작용하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하락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락을 통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요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승 국면이다 보니까 이때 감독당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락하기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의 체질을 개선시켜서 그리고 은행이 자발적으로 그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 수익성에 영향은 이제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 고리를 좀 연결시켜 봐야 될것 같아요. 부채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은행의 이슈가 될 것이다. 뭐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라면 아마
정부는 은행에 중요한 당근을 제시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뭐 비이자 쪽도 현실적으로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DLF 규제 때문에. 그러면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은행의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같이 국책은행이 개입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자제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은행이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특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다주택자가 이제 부채를 많이 갖고 줄 수 있잖아요. 네. 부채를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등급을 변경을 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이 마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준비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푸시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제 대출을 좀 조절해 가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금리인데 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이제 과다하게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해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그 악성 채무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또 대손 쌓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아시겠지만은 상당수의 우리나라의 이제 자주택자들은 일정 부분의 자산가이고 상위 계층이다 보니까 물론 한계 계층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차지한다더라도 대부분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성을 회복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한계 채무자들은 계속 잠복해 있던 거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켜서 구조조정을 시켜서 현실화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게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뒷다리를 잡고 있는 걸 빨리 이제 풀어놔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마음대로 뜰 수가 있는데 예. 그 사이에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들의 뒷다리를 자꾸 잡는 쪽으로 그렇죠. 갔던 걸로 봐야 되는 실제 거죠. 실제 2008년도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직후에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한 100bp 이상 좋아졌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출 구조가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빨리 구조조정하려면은 그쪽이 그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예, 뭐 맞는 얘기,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채무조정 활성화라는 대책을 도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랜 B까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주도로 이런 것들을 모두 해야 되는데 은행이 할 이유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시스템에서는요. 근데 이것을 이제 유인하려면 정책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은행에 대한 어떤 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그 지원책이 나올 때가 나오기 직전 또는 나올 때가 이제 바닥이자 이제 은행주를 살 타이밍입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알려주실 겁니까? 아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예. 또 그 채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뭐 좀 저기 하려고 하면 또 뭐 도덕적 해이라니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좀 저기 그 저 안 좋은 또 저기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 정책 펴기가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정책은 정부 주도로 하면 안 되고요. 실제 미국도 그렇고요. 은행 주도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은행의 실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주도로 하기도 전에 먼저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너무 정부에 의존적이고요. 그리고 은행의 자율적인 어떤 그런 해결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그 은행주들은 아직까지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 불확실성들이 많아서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연말 배당이 있으니까 배당 투자는 좀 다른 이슈일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시점 아마 그때에는 아마 좋은 또 은행주가 이제 예, 투자 기회가 이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